study of the art therapy program for children's anxiety and stress, 유아의 불안과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연구입니다. 아동들은 학업과 가족, 친구 간의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서 성장합니다. 부모나 부사는 아동의 감추어진 내재된 심리 상태를 잘 못 읽어낼 때가 너무 많으며 아동들은 방어 기제를 갖고 말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 아동들의 감추어진 마음속을 읽을 수 있다면 양육하고 교육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들 마음속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면 즐겁고 편안한 유아기를 보낼 수 있을 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단순한 미술 활동이 아니라 미술 교육에 미술 치료를 적용하여 심리 진단 및 인지와 정서, 신체적 기능의 포괄적인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아동들의 잠재되어 있는 욕구나 스트레스를 읽음으로써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미술 치료의 이론을 바탕으로 미술 치료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매체 선택의 중요성을 치료의 효과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아동아의 상징의 표현들이 아동들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림에 사용되어지는 선의 필적이나 사용 위치에 따라서 아동들의 심리적인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현장에서 교사들이 아동을 이해하며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 미술 치료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아동들에게 인지 기능 강화, 정서 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 사회적 증진, 집중력 향상 등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미술 교육이 한 차원 높은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미술 치료사를 비롯한 미술 교사, 상담사, 유아교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인지기는 정서적 안정들을 통한 긍정적인 방향을 목적으로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넷째, 각각의 프로그램을 통한 미술 교육의 목표를 심리학과 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학문적 근거를 통해 좀 더 치료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단, 의학적, 심리학적 이론의 근거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이론적 근거를 생략하였다. 넷째, 난이도를 구분하여 아동의 연령 및 발달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개인 및 그룹별 대상 아동들의 특성과 인지, 사회, 정서 발달 등 각 영역별로 맞춤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 소개된 프로그램은 상담소와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아동들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림으로 표현하였으며 상담사 또는 교사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미술치료사, 유아교사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끝으로 박사과정 공부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격려와 사랑으로 지도해 주신 이우나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학문의 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후원해 준 가족 모두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술치료의 개념과 장점. 미술활동은 인간의 생리를 변화시키고 정서에 영향을 주며 활동을 하는 동안 생각과 느낌이 깊어지면서 개인의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미술은 창작활동을 통해 개인을 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한 상태로 이끌어간다. 미술치료란 용어는 1961년 빌라튼 오브 아트 테라피의 창간호 중 편집자 울만의 논문에서 표현되었는데 미술치료에는 교육, 재활, 정신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든 간에 공통된 의미는 시각예술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인격의 통합 혹은 재통합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했다. 라운버그는 인간의 근본적인 사고와 감정은 무의식이 기인하며 말보다는 그림을 통하여 더 잘 표현된다는 인식의 바탕을 두고 미술치료를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상징적인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 소개하였고 크리머는 심리치료에서 미술치료의 독특한 기여도를 정리함으로써 미술을 더 강조하여 창작 과정에 내재한 미술의 치료적 특성을
미술의 유용성을 설명하였다. 미술치료는 미술과 치료가 결합된 평행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술과 심리학 분야의 결합이다. 시각미술, 창조작업, 인간의 발달, 행동, 성격, 정신건강 및 기타 다른 측면의 미술치료를 정의 내리고 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술치료의 이런 모든 분야를 통합한다. 미술치료는 내담자의 미술작품과 창작과정 및 창작 후 과정을 평가하여 상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경감 또는 개선함으로써 환자의 적응력 상태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술치료의 본질은 미술을 매개로 내담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미술작품을 통하여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조형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동시에 자기 표현과 승화작용을 함으로써 자아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미술치료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반복 시행함에 따라 언어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지금까지의 자기의 상실, 왜곡, 방어 억제 등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자기상, 자기의 세계관을 재발견하여 자기 동일화, 자기 실현을 피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미술치료의 장점은 특수아동이나 일반아동, 성인 모두에게 미술의 치료적 가치는 매우 크다. 미술치료 전문가들은 훌륭한 미술 경험을 통해 자기 신념, 자기 인식, 자기 및 자기 성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 미술치료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미술은 무의식의 심성을 표현으로 내담자의 생각과 느낌과 같은 의식뿐 아니라 의식할 수 없으나 심리적 기능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의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미술활동은 내담자의 무의식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변형된 형태로 표현되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의사소통 방법이다. 미술치료에는 꿈이나 환상, 경험이 순수한 언어적 치료법에서처럼 말로 해석하기보다 시각적 이미지로 그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치료는 언어장애나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하다. 과대망상이 있거나 논리성이 결여된 사람, 정신과정이 와해된 내담자들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게 되는데 미술과 같은 시각적 조형 언어는 관심을 갖는 내용과 심리 상태가 직접적으로 표현되므로 내담자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셋째, 미술은 사람의 방어 자세를 감소시킨다. 미술은 자신이 감추어진 심상을 방어적인 수단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가 감소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치료자는 내면의 심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넷째, 구체적인 유형의 자료를 즉시 얻을 수 있다. 내담자의 감정이나 사고가 구체화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고 각 개인이 실존을 깨닫고 객관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미술은 자료의 영속성이 있다. 만들어진 작품은 보관 가능하며 필요기에 재검토하여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내담자들이 자신의 변화 과정을 보며 발전된 모습을 발견하기도 된다. 여섯째, 미술은 공간성을 지닌다. 언어는 1차원적인 의사소통 방식임에 반해 미술은 공간적이며 시간적 요소도 없다. 공간적인 의사소통으로 시간과 언어 규칙을 벗어나 경험의 단면을 설명하고 있다. 언어와는 달리 미술은 구조나 조직을 조직을 위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 안에서 모호하고 혼란스럽고 상반되는 요소들이 같이 존재할 수 있다. 모순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미술의 이러한 능력은 갈등과 경험과 감정을 종합하여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곱째, 미술은 창조성과 신체적 에너지를 유발한다. 즉, 개인의 심리적인 에너지의 유통과 창조적 에너지의 발산을 유도한다. 미술 자체의 창조적인 활동은 카타르시스나 승화 과정을 통해 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미술 작업을 통해 즐거운 감정과 환희를 경험할 수 있다. 미술 치료는 내담자가 미술 작품을 만들게 되면 치료사는 치료 목적에 따라 내담자의 미술 과정에 개입하고 조정하며 미술을 매개로 환자와 대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내담자가 미술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 즉 형상화 과정과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수반되는 상상과 상징화 과정, 창작 후 과정으로 대화와 해석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경감시키고 개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술치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갈등이나 증상들을 미술이 갖는 적절한 방법,
호흡을 활용하여 그 증상을 치유하거나 동감되도록 유도하고 보다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전환시키도록 도와준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이해심을 증진시켜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은 표 3과 같이 제시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